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진공 청소기의 사용 방법과 기능 특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청소기의 작동을 쉽게 익히고 청소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먼저 이 진공 청소기의 기본 구조와 부속품을 알아봅시다. 포장을 열면 본체, 흡입관, 다양한 노즐 액세서리, 먼지통 및 충전기를 볼수 있습니다. 모든 부속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작동 방식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첨부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세요. 첫 번째 단계, 진공 청소기의 기본 설정. 흡입관을 본체에 연결하고 청소 작업에 적합한 노즐 액세서리를 선택한 다음 흡입관 끝에 고정하세요. 그 다음, 먼지통이 본체에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고 진공 청소기를 완전히 충전하십시오. 두 번째 단계, 청소를 위한 진공 청소기 사용. 전원 버튼을 누르면 진공 청소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 이 진공 청소기는 카페트 모드, 하드바닥 모드 및 강력 흡입 모드와 같은 여러 모드를 제공합니다. 청소 필요에 따라 버튼이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. 각 모드에는 다양한 흡입 설정이 있어 다양한 바닥 재질에서 최상의 청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단계, 먼지통 청소 및 유지 관리. 먼지통이 가득 차면 표시등이 켜져 청소를 해야 함을 알려줍니다. 먼지통 해제 버튼을 누르고 먼지통을 제거한 후 비우세요. 진공 청소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후 매번 먼지통을 청소하고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세척할 것을 권장합니다. 마지막 단계, 제품의 일상 유지 관리 및 문제 해결. 진공 청소기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부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노즐이나 필터를 교체하십시오.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설명서의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. 우리는 일반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나열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